시간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의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전국 여성위원장 여성 최고위원 후보로 여성을 위한 여성 플라자에서 연설을 하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신 서울시당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새로 선출되신 김영주 서울시당 위원장님과 함께 이렇게 자리에 하니 정말 든든하고 힘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김영주 시당 위원장님과 함께 성평등 정치에 시원한 덩크슛을 함께 날리겠습니다. 네, 기호 1번 이문혜입니다. 제주에서 이곳 서울까지 16개 시도를 돌면서 우리 당원 대의원 동지들이 얼마나 정권 교체를 강렬하게 염원하고 있는지 온몸으로 느끼면서 왔습니다. 그 힘을 모아서 반드시 내년에 대선 승리, 정권 교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 그 은혜에는 반드시 보답하는 유은혜, 정권 교체로 보답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 6월이었습니다. 국회 청소 용역 노동자 어머님들이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국회 청소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을지로위원회에서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그 어머니들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 환경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봄날이 찾아왔다. 저는 그때 국민이 만들어주신 여소야대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장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 정세균 국회의장님이 국회의장 취임하시고 나니까 단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서민과 약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길, 오직 정권 교체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찾아와야 할 봄날은 바로 정권 교체입니다. 동의하시죠? 정권 교체는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를 함께하는 세력을 교체하는 것이고 국정 운영의 철학을 바꾸는 일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꿔야 하는 일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2,500만 여성, 우리의 딸들이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분열해선 안 됩니다. 단결해야 합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총력전을 펼칠 강력한 당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도부는 자기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온몸으로 헌신해서 승리의 확신을 줘야 합니다. 저 유은혜는 20년 동안 당과 동고동락 해왔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함께 일해왔고 김근태 정신으로 살아왔습니다.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낮은 자세로 승리를 위해 헌신하는 일, 저 유은혜가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대선을 앞두고 전국 여성위원장, 여성 최고위원은 원내외 모든 여성 조직을 책임지고 대표해야 합니다. 253개 지역 여성위원회, 시도당 여성위원회, 지방 여성위원, 여성 국회의원까지 모든 여성 당원이 적재적소에서 빛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법과 제도, 정책과 예산이 필요한 일입니다. 당과 조직, 국회를 잘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현역 여성 최고위원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누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준비된 사람, 유은혜에게 맡겨주십시오. 저 유은혜가 해내겠습니다. 2017년 정권 교체 승리의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양향자 후보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영주 시장위원장님 정말 축하드리고요. 제가 신인인데 정말 가감없이 솔직하게 스파이크를 날려주시는 너무나 존경스러운 우리 시장위원장님이십니다. 저는 삶의 궤적을 볼 때 저도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고 너무 존경해왔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리고 이렇게 솔직하지만 진심을 다해서 한마디 한마디 시민님 저한테 해주신 말씀에서 공감을 느끼면서 또 배움도 느끼고 저도 저런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당 당원동지 여러분, 여성 최고위원, 전국 여성위원장에 도전하는 양향자입니다. 전국을 돌면서 합동연설회를 했습니다만은 저의 전국여성위원회 발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차분히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서울시당에서 마련해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저의 정책 공약에 대해서 말씀 올리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양향자의 전국여성위원회의 발전 전략은 세 가지 키워드로 압축됩니다. 수평적 의사결정, 인재 육성에 대한 투자,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구현, 이렇게 세 가지가 저의 비전의 핵심입니다. 여성 정치 확대, 대선 승리를 위한 여성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과 여성위원회가 충분히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의 홈페이지조차 없습니다. 카페를 하나 개설하고 있기는 한데 전형적인 폐쇄형 카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보통의 여성이 정치의 힘이 필요하고 정당 여성 조직과 함께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정당과 여성을 연결시킬 기본적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세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국 여성위원회의 개방형, 즉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성과 정당의 연결 지점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전국여성위원회의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 집행을 결정하는 전국여성평의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253개 지역위원회와 17개 시도여성위원회 그리고 여성공직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보다 투명한 여성위원회를 만들 것입니다. 셋째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시도당의 여성국장의 유급반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입니다. 정당법 30조는 전국 시도당의 유급 지원의 수를 100명으로 한정해서 시도당별로 분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개 시도당의 유급 상급자가 5명에서 6명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인 걸 아시죠? 사무처장, 정책, 홍보, 민생, 조직국장 등 다른 상근자를 빼야만 여성국장을 유급 상급자로 상근화로 할 수 있는데 사실 관철되기 어렵습니다. 싸울 수는 있지만 사실 현실화는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여성 정치 일꾼들에게 무급 봉사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활동가 개인에게도 가혹하고 당의 여성 발전 측면에서도 절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상근화 방안을 분명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정치인의 발굴과 육성은 투자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전국 여성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당 당원동지 여러분, 사실 이런 공약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풀어가는 방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내 사안에 대해서는 토론하고 설득하고 관철해 나갈 것이며 세상의 부조리와 싸울 때는 온몸을 바쳐서 부딪히며 싸우겠습니다. 요즘 청년들 대부분이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결혼하고 출산하게 되면 바로 그만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출산휴가 쓰는 비정규직 보신 적 있나요? 육아휴직 쓰는 계약직 여성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절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출산휴가 중에 해고 금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임신했다고 사람 자르는 회사 앞에서는 제가 꽹과리라도 치면서 싸우는 일도 마다치 않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한 차별에 맞서 온몸으로 싸우겠습니다. 우리의 정치와 여성의 삶이 함께 울고 웃고 공감하는 그 길이 바로 집권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명분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공감 가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 동지들과 함께 내년에 대선 승리를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이 대선의 길에 양향자를 필히 사용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향자 여성 부분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